치어리더 이선입니다. 셜록, 당신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전도사 오늘도입니다. 치어리더 이선영, 공짱 만들기. 오늘 며칠차입니까? 119. 119일이나 됐어요? 야, 119일이 됐고요. 자랑하고 싶어서요? 해요, 해. 아, 핸드폰 케이스 바깥으로. 자, 그래서 119일 됐는데, 재활 44일차인데요. 어제 먹는 거 조절 잘했을 뻔했어요. 저는 못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제 식당 보니까 좋은 걸로만 먹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결과는 체중이 100g 늘었는데 지방은 600g이나 빠졌고 근육이 400g 늘었어요. 그래서 119일 전보다 근육이 2.2kg 늘고 지방이 4.7kg 빠지고 체중은 700g 늘었는데 제가 보기엔 괜찮은데 이제 부상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선영이가 제일 문제가요, 여러분. 너무 그 먹고 나서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 예, 지나쳐먹고, 예, 죄송합니다. 자기가 먹어놓고, 먹은 다음에 또 죄책감인데, 그냥 맛있게 드셨다면 그냥 기쁘게 드시래요. 그리고 다음에 운동하면 되고, 아무래도 요즘에 걷기도 하고 운동하지만 다치기 전보다 강도가 떨어져서 그런 거니까, 분명히 좋아질 거라 생각하고요.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이요? 여자분이에요? 네. 좋아요, 여자. 네. 새가슴이랑. 새가슴, 네. 윗대가 튀어나왔는데, 복근 운동하면 괜찮아질까요? 그리고, A컵인데, 가슴 운동한다고 가슴이 커질 수 있을까요? 죄송한 얘기지만, 속의 가슴은 커질지 몰라도, 겉에 있는 지방은 빠지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여러분. 예, 네, 죄송하고. 그 새가슴이라는 건 흉곽이 좀 밖으로 벌어진 건데 복부 근육이 좀 잡아당겨주면 좀 안으로 오므라들긴 하는데 저도 새가슴 쉽지 않아요. 왜냐면 그거는 타고난 골격이기 때문에 운동으로 그 부위에 근육을 붙여서 조금 모양은 바꿀 수 있지만 타고난 형질은 바꾸기 힘들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가슴이 작으신 분들은 가슴 근육이 커지고 살이 찌면 가슴은 커질 수 있지만 살이 찌면 배도 나오는 거고 살을 빼면 가슴 근육은 있지만 지방이 빠지니까 그래서 그거는 뭐 본인의 그걸로 인정하고 사시든지 아니면 의학의 힘을 좀 빌리시면 네. 두 번째 헬스 하니까 허벅지가 확실히 근육이 생기더라고요. 네. 옆선으로 볼 때 허벅지 라인이 활 모양처럼 C자로 보이거든요. 활 모양처럼 네. C자로 네, 햄스트링이 발달되니까 뒤쪽하고 앞쪽이니까 이렇게 되죠. 이렇게 C자 모양 역시 C자 이쁘잖아요. 앞뒤로 허벅지 앞라인에 근육이 붙어서 옆에서 볼 때 C자로 보입니다. 대다수 헬스하는 여성분들이 그래요. 남자인 제가 볼 때 헬스보단 요가 종류를 하는 분들의 몸매 라인이 훨씬 매끈하게 여성스럽게 예쁘더라고요. 헬스하시는 이거는 그냥 자기 생각이군요. 생각이에요? 네. 질문이 아니었어요. 질문이 아니었어요? 뭐 그 질문의 내용으로 본다면 왜 요가하고 헬스한 저기 필라테스 하신 분들이 근육이 매끈하고 이쁘냐면 그 요가 동작하고 필라테스 동작은 이완으로 늘려주는 동작을 많이 하지 수축 동작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은 수축과 이완을 하기 때문에 볼록볼록하죠. 근데 쉽게 얘기해서 바디빌더들이 몸이 끼죽어 그러면은 빠거든요. 예, 볼록볼록 해야 되니까 그거는 개인의 취향인 것 같아요. 네. 네, 됐어요?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119일차인데 이제 먹는 거 조절 잘 하기로 했잖아요. 좀 얘기 좀 해요. 아빠. 근데 오늘 빕스를 가네요. 어떡하죠? 오늘까지? 이게 참 신기한 게 산먹고남이라고 뭘 좀 하려고 그러면 네,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는 솔직히 본인은 지금 많이 스트레스 받아 하거든요. 생각보다 몸도 안 만들고 그렇다고. 근데 저는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은 아픈 다리를 빨리 회복시켜서 정상으로 돌아오는 게 목적이지 그걸 다 하려면은 몸이 치료가 안 되니까 괜찮아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요. 그렇게 하는 걸로 하면 되고 건강의 전부란 말 잊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남남에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고 당신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전도사 안한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